이번에는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B의 김지윤 대표님과 이더리움 레이어2의 확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아비트럼 파운데이션 한국의 대표님 존 박 대표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시민을 위한 토크노믹스와 새로운 화폐를 주제로 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SRB 김지윤이고요. 안녕하세요. 아비트럼의 박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대담이라고 써져 있어서 의자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오늘 서서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준비를 했고 이게 사실 아비트럼이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금 이더리움 레이어 2 쪽에서 각광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이제 아비트럼 한국 대표이신 우리 존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더리움 대표 스케일링 솔루션인 아비트럼이 어떤 건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블록체인 엄청 잘 아시니까 네. 그래도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체인의 장점인 이제 보안과 그리고 이코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활용하면서 스케일러빌티와 코스트를 확 낮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컴퓨테이션을 오프체인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증명만을 저희가 이제 온체인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그 비용이나 속도를 이제 낮추고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아비트럼이라는 프로젝트를 볼 때 이제 그 롤업 쪽 이제 프로젝트는 옵티미즘 네 진영이 있고 이제 아비트럼 진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비트럼 진영은 조금 더 디파이로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디파이도 굉장히 핫하지만 실제로 이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세상을 뭔가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실사용에 좀 특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노르웨이 정부랑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CBDC 발행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럴 것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현금 사용률이 대략 3%밖에 안 되고 CBDC는 아마 이들이 큰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이제 금융 인프라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비트럼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거대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도 미 국채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가번트 세큐리티 펀드를 아비트럼에서 이제 발행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실제 금융권 그리고 정부 기관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아비트럼을 모시면서 이제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게 부산에 되게 필요한 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과 이 아비트럼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제 일단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일단 궁금했던 게 기술회사란 말이에요. 되게 기술적으로 타이트한 엔지니어들이 모여 계신 분들인데 실제로 이 노르웨이라든지 여러 그 국가들과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이니시에이트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저희가 그 처음 저희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오프체인 랩스라는 회사가 기술을 개발을 약 3년 정도를 했어요. 저희 처음 이제 회사가 만들어진 건 2018년이고 저희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된 게 202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기술 개발을 잘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아비트럼 파운데이션이 올해 3월에 만들어져서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술과 사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큰 이유가 저희가 보기에 이제
기술에 이제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기술의 이제 헤게모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에 휘둘리게 되거나 그 반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 인트레스를 제어, 뭐, 조금 해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주 기술에만 집중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도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 저희 코파운더 모두 다 엔지니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저희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백악관의 대퓨티 CTO셨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한 28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구적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자들 그리고 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제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BD나 생태계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정말 이제 부산시가 가시고 하자 하는 방향에 맞게 잘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부산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질문 왜 했냐면 혹시 다른 데는 네 먼저 찾아가셨을까 봐 뭔가 약간 제가 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아비트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건데 아비트럼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부산과의 어떤 형태의 협업을 조금 더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부산이 그리고 있는 이제 동백전이라든가 이런 BDX라든가 금융 인프라의 기술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은 그러니까 열의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저희가 그런 이제 좋은 이제 부산의 인프라가 생기고 나서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생태계에 부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원하시는 것은 너무 명확하고 부산의 방향하고도 온라인이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대담의 주제가 뭐 CBDC 그리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토크노믹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짧게 다루고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아비트럼 파운데이션의 시선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네, 나라들이랑 네. 그 뭐 가장 큰 차이는 뭐 발행의 주체인 것 같아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도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 것처럼 CBDC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은행이 발행을 이제 주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은행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넌 뱅킹 엔티티가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USDC나 테더를 이제 공급하는 것들도 모두 기술회사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봤을 때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양립을 할 것 같고 그 두 시스템이 잘 호환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은 아비트럼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백전이라는 부산이 갖고 있는 자원을 아비트럼으로 토크나이즈를 했을 때 혹시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일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드 베네핏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드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다시 나눠드린다던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이나 영속성 측면에서도 훨씬 기존의 화폐보다 더 스케일업을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이제 부산 시민들은 페이백을 받으니까 물건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아, 물론이죠. 네. 네, 사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결국은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되게 명확하게 온라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아비트럼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봤던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까지 배우신 것까지 부산에 녹여주시면 정말 부산이 블록체인 시트로서 정말 그 많은 다른 도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아비트럼 파운데이션 한국 대표 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